오늘 영상 제목에 보신 것처럼 이민자들이 미국의 경제 영향이나 미국 생활에 있어서 영향을 얼마나 끼쳤을까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시고자 영상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의 이민자들은 미국의 영향력에 있어서 긍정을 끼쳤다라는 내용으로 부시 전 대통령이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민자들을 가만히 본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도 이민자, 저도 이민자라는 범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전반적으로 사람들인 경우에는 미국 이민자들에게 정말로 감사하고 미국인들이 하지 않으려는 직업군에서 이민자들이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된다고 부시 대통령이 저서하는 책에는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그들의 이민자들을 환영해야지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화씨 105도, 섭씨로 따진다 그러면 대략 40도. 그러한 날씨에 농장에서 농사일을 하고 농장에서 가진 궂은 일을 하고 그러한 경우에 일을 시작하는 미국의 역사 속에서 이민자들에게 감사를 해야지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식탁에 올려주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주류 사람들의 식탁에 올려주고 있는 주요한 식물과 우리가 먹는 밥, 쌀 이런 종류의 모든 기본적인 음식들이 그런 식탁에 제공을 하기 위한 음식을 재배하는 데에서 노동력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감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통령, 전 부시 대통령은 그러한 부분에서 책을 낸 내용으로 그 책을 통한 수익금의 일부는 이민자 정책을 돕는 데에 펀드를 내겠다고 약속을 했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민자라고 하는 나라, 이 미국에서 과연 불법 체류자라는 서류 미비자라는 그런 누명과 오명과 그런 또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잠정적으로 집계된 게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고 인구 센서스에는 그러한 부분을 말을 할 수 있거나 또한 통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추측하는 부분은 미 노동부와 민간 노동기구에서 취합한 내용으로 본다면 대략 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천만 명이라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 6천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수치 계산이 나오시겠죠. 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된다고 합니다. 대략입니다. 보통 불법 체류자인 경우에 이민자들인 경우에는 3D 업종, 힘들고 어렵고 청결하지 못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남부와 서부의 농장에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또 동식물을 키우고 있는 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의 입장에서의 그 사람들이 일을 해주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한국 분들의 입장에서 이민자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들, 하지만 우리들은 이제 농장이라든지 또 굉장히 힘든 3D 업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점차 없어지고 좀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처럼 경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때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의 주류 사람들이 노동력의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 단속을 하고 이민자에 문제가 있고 이민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어떠신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미국의 학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미국의 학력, 대학교, 그리고 전문대학교, 그리고 직업훈련원 등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학력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게 무슨 소리냐면 대학의 진학률이 높다는 소리죠. 문맹률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의 대학 진학률이 한국과 비교를 한다면 높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만 하거나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미국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주변에서 보시면 그러한 분들을 간혹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대도시와 경쟁력이 높은 또한 그러한 도시에서는 그러한 학력에 대한 부분이 다소 낮지만 대부분의 미국의 평균률을 따진다 그러면 학력 수준이 우리 한국 사람의 한국 대한민국을 비교한다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미국인들은 잡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부모가 항상 아이한테, 내 자식한테 공부를 해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일 겁니다. 자, 미국인들이 잡을 구하려고 하는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중퇴 이런 미국인들은 결국에 가서는 경쟁을 해야 되는
경쟁력의 자합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들 그리고 이민자들의 허드렛일을 하고 있는 부분의 업종에서밖에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민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마저도 미국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진다. 이민자들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진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합법적인 이민자들조차도 영어가 안 되고 미국 주류 사회를 모르기 때문에 학력이 고학력인 경우라도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오신 분들이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일지라도 미국의 저임금 그리고 힘든 부분의 업종마저도 침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미국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실업률이 더 높아지고 취업을 못하기 때문에 경제에 있어서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은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틀린 말일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민자들이 대충 대부분 천만 명이나 되는 불법 이민자들 같은 경우까지 포함을 해서 그들이 하는 일은 대충 배추밭에서 일을 하거나 야채밭에서 야채를 캐거나 그 외에 3D 업종에서 청소를 한다거나 그 외에 어려운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 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밤중에 할인 매장, 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셋업하는 일들, 그리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들,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 관리사들, 건설 현장 같은 데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을 놔두게 되면 의료보험비가 올라가고 또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고정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미국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이민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또 이렇습니다. 미국의 이민자들이 수십 년간 미국에서 일하면서 비간접적으로 미국에 세금을 내고 또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 돈을 내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관련 시스템 매 관련된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금 혜택이라든지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민 옹호단체 쪽에서는 또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민자들이 미국의 경제활동이나 미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거에 대한 통계치가 있느냐, 그런 전례가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시거나 물어보실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1997년도 굉장히 먼 일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한 13년 정도 전에 데이터 통계이기 때문에 최근에 데이터 통계가 더 나오면 참 좋겠지만 1997년도에 미국 국가 연구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연구위원회가 출판한 보고서에 의한다면 그러한 영향에 대해서 연구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거나 그런 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민자를 옹호하는 단체들이나 미국의 이민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말씀드린 이 자료 미국 연구위원회가 출판한 자료를 통계적으로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은 연간 미국 경제에 1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미치고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미 전체의 경제 규모가 1997년도 기준으로 해서 10조 달러임을 기준으로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민자를 반대하는 나라,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전체 10조 달러가 1997년도 정도에 쓰고 있는데 이민자들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보탬이 되는 숫자의 수치는 100억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이민자들이 속해 있는 이민자, 미국에서 이민자를 규제를 한다 그러면 미국의 정치, 경제, 또 그 외 사회 규범들이 더 나아지고 삶이 윤택해지고 범죄율을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렇게만 될까요? 비숙련 일자리라고 할 수 있죠. 숙련되지 못한 비숙련 일자리,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불법 체류자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비숙련직의 직종에서 그러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실질적으로 이민자들이 많아져서가 아니고 미국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경제가 테크놀로지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SNS, 스마트폰, 그 외에 인터넷, 각종 사회의 구조 네트워크가 대부분 테크놀로지화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팩스를 보내는 것도 이메일로 문서를 다 보내고 있고 또한 우리가 문서를 뽑아서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메일링을 했었던 일들이 전부 다 이메일화가 되고 있고 우리가 기다려야지만 되는 여러 가지 행정처리들을
그 자리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소식을 전하고 있는 전화비용만 생각을 하더라도 국제전화를 예전에 걸 때에는 전화카드를 사거나 전화의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구, 친인척들한테 전화 걸기가 무서운 세상이었지만 요즘에는 다 화상통화조차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빗대어서 본다면 테크놀로지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비숙련이나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또 저학력의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노동력의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게 과연 이민자의 탓일까요? 테크놀로지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한번 짚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생각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이민자이고 우리 주변에도 합법적인 신분을 갖추지 못하면서 또 신분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어의 프로블럼 때문에 좋은 직종과 좋은 직업 군에 들어가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민자들이 갖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앞에 나서서 나서지 못하고 나의 스피킹, 나의 입장에서의 대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우리 한인 사회가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민자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신감을 잃은 채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민자라고 생각하고 1세와 2세 중간에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이러한 시기를 미국에서 살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지만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이민자가 미국 생활에 과연 영향력을 긍정으로 끼쳤는지 부정으로 끼치고 있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민자들이 경제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경제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의 모습 한번 생각해보시는 뉴욕 기다리쌤의 시청자분들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한번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영상,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